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체육진흥원단 박찬규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규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기 방금 전 도착해서도 지금 축사를 하고 왔는데요. 뭐 준비된 축사 내용으로 그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기술교류회 및 기술포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스포엑스는 어제 뭐 김연아 선수의 경주를 봤을 겁니다. 김연아 선수나 이상화, 심석희 선수 등이 활약하고 있는 소치 동계올림픽에 이어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력이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엑스는 글로벌 스포츠 레저 산업 축제입니다. 동시에 스포츠가 할 일을 그는 또 하나의 문화 코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원단은 스포츠 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스포츠 산업 R&D, 기술 분야의 신제품, 신기술 연구 개발 사업 지원으로 국내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스포츠 산업 기술 교류회 및 스포츠 과학 기술 포럼 행사가 스포츠 산업 관계자들이 정보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또 우위를 손잡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또 좋은 그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장동현 회장님께서 인사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약간 좀 늦으시네요. 그래서.